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멜로디인데? 울렁대는 가슴 안고 연락선을 타고 가는 울릉도라. 맷머리도 신이 나서 투에서 투. 식품이 예, 먹고 살아야죠. 눈이 많이 와서. 1년에 꽃박 두세 달을 울릉도는 바다 한가운데 갇힙니다. 일단 11월 중순 되면 다 문 닫습니다. 이 사람이 안 오사네 아니. 하지만 여객선은 못 떠도 오징어 배는 뜨지. 몇 미터 파도쯤 울릉도에선 아무것도 아닙니다. 파도 5m, 5m 해도 작업해. 동해 바다의 외로운 설국 울릉도에서 전하는 소식입니다. 울렁울렁 울렁대는 울릉도길 연락선도 형편 없이 지쳤구나. 울릉도 하면 오징어. 90년대까지만 해도 오징어는 봄, 가을로 잡아떨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새는 바다 수온이 올라가서 한겨울이 돼야 잡힌답니다. 지금 주의보인데 요 작은 배들은 못 나가고 20톤 이상, 15톤 이상 출항이 가능하거든요. 나갔다가 적은 배들은 다 들어오고. 수온은 높고 중국 어선들은 진을 치고 오징어 잡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카네요. 저 7만 3천 나갔잖아요. 대짜 20리. 비싸 비싸요. 7만 3천 원. 많이 안 잡히나봐요. 예, 많이 안 잡히고 비상도 안 되고. 어허, 그러고 보니 오징어 직판장도 한산합니다. 어르신들, 울릉도 살기가 어렵습니까? 다 좋은데 학교도 없고, 학교는 없고, 여기는 마크 육진 유학을 보내야 되니까 학교도 없고 병원이 또 안 좋고, 겨울에 큰 배가 없어서 댕기지 못해가지고요. 노인들은 병남 죽었군요. 하모요, 울릉도는 병원 가기가 제일 힘들죠. 그래가 긴긴 겨울엔 아예 집을 비우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한 시간 전부터 이렇게 술 서 있었어. 주의보 내리면 오지도 가지도 못하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며칠 만에 배가 뜨는데 내일 잠깐 배 떴다가 또 목요일까지 또 풍랑주의보일 예정이거든요. 수분 추가하시고 두 줄 놓으세요. 아무래도 노약자 계신 집들이 많이 나가겠지에. 육지 나가시는 거예요? 예. 어디로 가시나요? 대구. 대구? 대구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아들 있어요. 아들. 뭐 어머니 모시러 오신 거예요? 예, 다 다녀왔다가. 아, 다녀왔다가? 예. 배가 일단 나갔다가도 갑자기 뭐 파도가 세지면 돌아올 수도 있답니다. 육지에 가가 땅을 밟아봐야 아 진짜 나왔구나 할 깁니다. 저 보이소 동네가 확실히 고요하지요. 거의 많이 비요. 요 앞집에도 비 있고 고놈의 집에도 비 있고 저쪽 집 저 이 밑으로 있는 집 거의 지금 거의 비어 있어요. 방금 말한 분이 마을 이장님인데요. 괜히 남의 집 기웃거리는 게 아니고요. 어디 언대는 없는지, 문 열린 데는 없는지 순찰 도는 겁니다. 와, 파도가 세긴 센데 멋있네 얘. 밑에 부분보다 이쪽 부분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저런 게 김포대예요. 아, 이게 울릉도 특산물 돌김이네요. 이분은 이장님 부인 손화자씨고요. 근데 이건 뭐죠? 그 돌에가 긁어야지. 김을 이렇게 모아야지. 긁어갖고 김을 모은다고. 이 울릉도에서는 깔개이라니까, 깔개. 함석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피아가 만드는 거예요.
와, 이 추운 날씨에 김을 긁으시려고요. 아이고, 받으시다. 빨리 오세요. 사실 돌김은요, 12월에서 2월까지 한창입니다. 수온이 5도 안팎에 한 50일쯤 자랐을 때가 제일 맛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장 사모님 신발은 왜 벗고 다니십니까? 속에는 신발 신고 겉에는 양말 안 미끄러워라고 양말을 신고 이렇게. 옛날에 엄마들은 양말을 이 한 개가 아니고 이 위에다 또 뜯게 뜯게 이렇게 막 꼬매갖고 그 맨발로 다녔어요. 이 양말도 두만 해갖고. 그 옛날 고무신 신던 시절에는 미끄러질까봐 양말을 신었겠지요. 요즘은 김이 더러워질까봐 신발 위에 양말을 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파도가 이래 들이치는데 걔 안겠습니까? 파도가 이래 오면 이가에 온다 싶으면 저 위까지 도망가야 돼요. 그냥 파도를 내보잖아요. 파도가 한번 사고 오면 또 다음에는 좀 잔잔한 게 두 분 세 분 오고 파도를 잰다 이러잖아 우리는. 된다. 이리 오라 안 오래 딱 쥐었다가 딱 부득부득 잠으로 이럴 때는 보통 중 밑에까지도 내려가요. 근데 또 이리 보면 또 이 파도가 굉장히 또 크게 또 오거든. 파도에 리듬이 딱 하는 건 짐작이야 하지요. 그래도 이리 파도가 높은 날엔 겁이 바짝 안 납니까? 옛날에는 이거 이렇게 요서 요까지 내 건 네 거가 없고 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파도 새도 막 사람들이 다 가. 그리고 이 김대가 입으면 미끄러워요. 그래서 이리 하다가 뭐 둘떡 미끄러져 파도에 들어가 보지. 그래 수영 막 해갖고 억질러 나왔어요. 그때는 젊어가 그랬지만 지금 들어가면 죽지. 옛날에는 젊으니까 그랬지만 지금은 못 올라요. 양식을 하면 쉬울 텐데요. 울릉도에선 양식을 안 합니다. 다 자연산으로 키워가 김발도 일일이 손으로 펴가 그래가 만듭니다. 한겨울에 손이 마를 날이 없겠지요. 수도 이건 다 수작업을 하잖아요. 육지는 뭐 기계를 딱딱딱딱 하지만 이거는 전부 다 사람 손 안 거치면 돼. 이거 다 이렇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말라갖고 또 손질 또 해야 돼요. 이래 마른 날은 하루 반, 흐린 날은 2, 3일 늘어놔야 평평한 김이 됩니다. 겨울 울릉도에서 하늘이 캄캄해지면 10중 8구 눈이 옵니다. 12월부터 시작해서 늦으면 4월까지 2, 3미터 쌓이는 건 보통이지요. 울릉도에 첫눈이 왔다 하면 제일 바빠지는 데가 정비소입니다. 스노우 체인 챙기랴, 여분 타이어 챙기랴 정신이 한 개도 없습니다. 아리방 힘 없대. 한 숙박 눈 붙는 숙박 기간 동안 한 일주일 동안 많이 바빠요. 아 이틀 동안? 일주일. 일주일 동안. 이장님네도 스노우 체인 없이는 꼼짝을 못합니다. 이장님 집이 동네에서 제일 꼭대기, 이름도 구성지게 지게골이라 하는 데입니다. 들어가야 돼. 집 앞에 30m는 경사가 너무 높아서 차도 못 올라갑니다. 그래도 눈이 이 정도니까 걸어서라도 오르내리지요. 20cm 이상 쌓이기 시작하면 오도 가도 못합니다. 어이구 저리서. 앉으세요. 이장님 말을 더 잘 들어요. 반려견이죠. 단사하면 이거 저기 뭐 이거 뭐 복날 되면 잡아먹자 어쩌고 우리는 식구라고 못 그런다 이랬지. 애들 얼마나 착한 애인데. 어허, 눈이 제법 쌓일라나 봅니다. 집에는 부부뿐입니다. 자식은 아들 둘인데
둘 다 육지에서 직장을 다니죠. 이장님 부부 잠시도 쉬질 않네요. 어, 이장님 이거 흙계수 열매 아닙니까? 바람 불면 이리 떨어져요 나무에서. 그래 떨어지면 이렇게 주워오는 거지. 자연에서 그저 얻는 거지. 얻는 거지. 네, 자연이 우리한테 선물하는 거지. 예나 지금이나 울릉도에서는 자연이 준 것으로 먹고 삽니다. 옛날에는 지금 먹거리가 별로 없었잖아. 열매 이런 거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다니면서 주 먹고 이제. 달에 뭐 모루 달에 뭐 이런 거 많이 저기 먹었죠. 지금은 그때는 이게 뭐 간에 좋은지 뭐 어디에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막 주워 먹었. 울릉도는 화산섬입니다. 섬에 평지가 거의 없으니 섬 전체가 하나의 산이나 다름없습니다. 밤 사이에 눈이 무릎까지 쌓였네요. 울릉 소방서 대원들입니다. 근데 등산로에는 우연 일입니까? 이 등산로에 구간구간마다 이거 구급함이라고 있습니다. 구급함이 있는데 그 함에 이제 내용물을, 구급 장비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점검하는 게 차지 목표고. 아우, 알았다 이거. 비 오고 눈 오고 해놓으니까 알았네. 누군가 구급용품을 썼네요. 그러면 채워 넣어야지요. 중간중간 넘어가면서 6개가 있어요. 예. 예, 그래 이제 바로 우리 앞에 하나 있고 또 넘어가서 양쪽으로 또 2개씩 있고 6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항상 관리를 하고. 울릉도의 최고봉 성인봉까지는 짧은 코스가 9km, 긴 코스는 12km나 됩니다. 이 길고도 험한 길을 대원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꼬박꼬박 오릅니다. 아까 신선으로 말하고 딱이세요. 그렇죠. 힐링하러 왔는 거죠. 아니 신선. 아니 근데 못 걸 정도잖아요. 아, 그래도 이게 또 맛이잖아요. 이게 겨울마다 아닙니까 이게. 마시고 모시고. 예. 겨울에 이 정도 돼야지 겨울이라 그러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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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거리 두세요. 조심하세요. 네. 아이고야, 야 너 또 장난 아니네. 아, 여기가 지금 눈만 없으면 돼 보이는데 물 내려가는 계곡입니다. 안 보이지만 계곡이에요. 이런 데가 겨울에 정말 위험하거든요. 사람이 안 볼 정도로 우리 키 이상 눈이 쌀 때가 있어요. 아주 위험한 자리입니다, 이런 데가. 겨울 산행 좋아하는 분들, 이 설국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발을 떼기 어려울 만큼 눈이 깊을 땐 눈 딱 감고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준비는 소방대원들이 직접 합니다. 식당하고 왜 이렇게 되는 분 그렇습니까? 인원도 적고 그렇습니다. 내일 배우가 물은 묻습니다. 같이 이거 우린 거 어디 놓는 거야? 그렇지. 네, 맛있게 모입시다. 근무조 교대조가 오랜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침에 잘 먹는데 맛있네. 아, 고기 잘 끓였다네. 고 이거 고기 참 맛있네. 오징어 국 끓이고 반찬 만드는 데는 울릉도에서 우리 식당에서 집어옵니다. 상이 제법 푸짐하지에 아는 손님이 며칠 전에 오리고기 한근 넣어놓고 갔답니다.
보통은 라면이 최고죠. 손 씻고 이제 물 끓이니까 라면을 제일 많이 먹는다고 봐야죠. 뭐 가장 다 떨어져서 하니까 반찬도 그렇고 해가지고 라면 많이 먹습니다. 포항 성모병원 중환자실 택배기로 중환자 지용 불가합니다. 육지 소방센터에서 관내 응급실 병실 상황이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몸은 밥상 앞에 있지만 정신은 온통 현장에 가 있습니다. 이거 밥 먹고 이게 마랑 이 쌈쌈 무서 먹겠네 이거. 그래도 그렇게 양호합니다. 그래도 밥수가 넣고 출동하는 것도 그다한데 밥은 먹을 수 있잖아요. 겨울의 적막과 불안을 피해 누군가 섬을 떠나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새해하고도 2월. 원래 이맘때 성인봉은 눈이 2m씩 쌓이곤 했는데 이번 겨울은 웬일인지 눈이 귀했습니다. 단물이 논다니까 그것 좀 신기했죠. 뭐 아무나 다 꼽으면 노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 고려수나무가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고로쇠 수액 받으러 가시나 봅니다. 성인봉 정상 근처가 고로쇠 나무 군락지입니다. 야, 큰일 난다 이거. 저거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노 저거? 이게 눈이 있을 때는 올라가는데 눈이 녹아보니까 이제 바위 때문에 못 올라가. 그럼 저기 올라가기 좀 힘들겠네요. 아, 힘들지. 여기가 최고 난코스입니다. 여기서 내려올라. 설산용으로 개조한 트랙터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고로쇠 수액입니다. 보통 2리터 비닐봉지를 꽉 채우던 수액이 올해는 반에 반도 안 찼습니다. 처음 꼽아가지고 건물 확인. 물이 얼마나 없어가지고 물이 나오질 않아요. 눈은 이 정도는 있어야 돼요. 요 정도 있어가지고 이게 눈이 많이 오면 이게 파묻히거든요. 이죠. 근데 이 정도 이렇게 꼽아놔야 되는데 이번 겨울에 내린 눈이 평균의 3분의 1도 안 됐다니 문제가 심각하죠. 제가 한 10년 했는데 올게 처음이에요. 물 한 번씩 이 천물인데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아이고 따라오지 못해 미끄러 봐요. 2월부터 3월까지 수액 봉지를 세 번은 걷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올해는 한 번. 아니 봉지 하나도 못 채우고 끝내게 생겼습니다. 올해 처음 울릉도에 들어와서 수액 채취에 나선 김용주 씨. 하마터면 아까운 수액을 쏟을 뻔했습니다. 용주 씨 얼굴에 맺힌 거 땀 맞죠? 식은 땀 아니고요. 출렁출렁 나지. 출렁출렁 나지. 이게 이제 꽉 안 차니까 이 마이 들고 내려오면서 뭐 마이 이거 여동이 치지. 그러니까 또 무게가 쏠렸다가 앞으로 쏠렸다가 뒤로 갔다 이런. 그러고 보이 두 분 다 말이 참 없네요. 뭐 눈 밟는 소리, 물 출렁이는 소리, 물 받는 소리. 그 고요한 데서 들으니까 소리가 더 달라지죠. 맞습니다. 수액을 못 얻으면 자연의 기운이라도 얻고 가야지요. 눈이 없으니 햇볕도 훨씬 따사로운 게 봄이 금방 들이닥칠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바위를 때리는 파도 소리도
바다 건너 불어오는 바람 냄새도 울릉도의 봄을 재촉합니다. 아니, 바람 불 메기 다 틀어져 버려. 이쁜 장이 안 나오고. 겨우내 바닷가 나가서 긁고 펴고 잘 말린 돌김을 마지막으로 걷습니다. 이보세요. 사람 얼굴 보이죠? 김이 이렇게 생겼어. 얼굴 물금하잖아요. 응. 울릉도 김이 원래 자연산 김이 이렇게 해야 돼요. 100점 넘지, 한초 훨씬 넘지. 이러고 이제 집에 가서 재손질 해야지. 재손질요? 아직도 끝난 게 아니라고 해. 예, 부모님들은 이 산중에다가 이래 집을 땅을 사가지고 이래 있었나.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랬거든요. 몇십 년, 이십 년은 울릉도도 좋아진다. 가장을 꽉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앞을 내다볼 줄 알았어. 팔고 가면 안 된다. 이 가장을 팔고 가면 안 된다. 앞으로는 울릉도도 좋아질 거다 이라더만. 옛날에는 지게찜 지고 이래 다녔거든요. 이 도로가 이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는. 그래도 앞으로 좋아질 거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장님 집은 지게골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 돌이세요. 밀어야 돼 이렇게. 그럼 짝짝 소리 나도요. 이 돌이에요. 이게 그럼 이 부서져야 됩니다. 아무리 자연산이 좋다 하지만 그 참 손 많이 가네요. 앞으로 울릉도 돌김 먹을 때 자꾸 생각 나겠습니다. 팔 많이 아파요. 이런 힘이 가니까 이거를 똘똘 굴리는 게 아니고 밀이기 때문에 이래 구분이 보면은 힘 안 들어요. 그런데 이래가 자꾸 안 굴리고 이거 밀이잖아요. 그래야 돌이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리. 아, 실제 상황입니다. 현포마을 주택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여기 울릉 북면대. 울릉도 전체가 하나의 산이라 길이 좋지 않습니다. 화재 신고에서 도착까지 20여 분. 다행히 소방대 도착 전에 불이 잡혔나 봅니다. 불 점화된 부분 이 부분이라 처음에. 저 왼쪽에 이제. 예, 이 부분. 이거 안에서 전부 다 녹았어요. 여기 약 한 20분간 계속 불이 붙어가지고 탔거든요. 그럼 연기를 잘라봤어야 되니까. 그렇긴 이제 연기는 계속 상승하니까 위로 나니까 위에 불이 났는 줄 알고 이제 구멍을 뚫어가 자꾸 위로만 자꾸 할 때 이거는 계속 붙어 이제 다 올라온 거지. 어딘가 용접 불똥이 튀었나 봅니다. 자재 안쪽으로 불길 지난 흔적이 나옵니다. 혹시 잔불이 있나 싶어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불을 처음 발견한 이분. 와, 많이 놀랐습니다. 아, 이거 막아놓고 지금 막 긴장이 돼. 또 중풍 환자 같습니다. 지금 또 이제 또 건조한 날씨고요. 건조하다 말한다는 이래. 이런 공사 자재에 불 붙으면 뭐 건조하다 말한다 그런 간에. 아이고야, 10년 감수했습니다.
불이 금방 잡혀서 진짜 다행입니다. 그래도 마침 그 인민 피해하고 재산 피해가 없어가지고 천만다행이네요. 바싹 마른 공기에 바람 타고 불씨 날아다니기 참 쉬운 계절이지에. 봄이 오긴 왔나 봅니다. 목숨을 기증하고라. 등산로 입구에서 때이른 상춘객을 만났습니다. 원래 아는 사이는 아니고요. 여 와서 만났다네요. 눈이 다 녹은 것 같아. 봄놀이 나왔어요. 봄놀이. 봄놀이 나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 고향 사람. 어, 고향 아니야. 사람을 만나서 이거 뭐 얼마나 이거 온 사물이 다 잠깨어서 일어날 것 같아. 봄놀이 하나. 봄이 왔네. 봄이 와요. 이 산 저 산에 어서 새 봄이 왔네. 어서 좋네. 해봐 그 다음에. 나 노래 몰라. 산속이라 잔설이 있지만 공기는 확실히 아 봄입니다. 자연은 벌써 움찔움찔 기지개를 켜네요. 어디가 나무예요? 이게 전어예요. 이게 전어, 전어. 이게 전어. 울릉도에 봄 되면 첫 번째 올라오는 게 이게 제일 먼저 올라요. 제일 큰, 제일 먼저 올라오는 나물. 잎이 당근도 닮았고 천궁하는 거 천궁 옛날 때 그것도 약초거든요. 뿌리 약초. 천궁하는 것도 닮았고 이 밑뿌리는 약초예요. 약초. 아까도 얘기했지에 울릉도 자체가 산이라고. 그러니 봄이 되면 섬 전체가 울쑥불쑥하니 온 사방에서 나물이 올라오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전호입니다. 전호. 아 이거 생이 먹어도 괜찮아? 이거요. 예, 생거로도 먹어요. 국민이랑 생이로 고기 먹긴 괜찮겠네요. 고기하고 저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고기 괜찮네, 근데. 아 근데 향이 굉장히 진해. 진해요. 다른데 안에 다 모든 나물이 다 울릉도 연한데요. 전어 이거는 향이 굉장히 짙어요. 근데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짙다니까. 집에서 오리고기 두루치기 해물 때요. 이거 이파리는 넣지마고 줄기만 넣어갖고 고기 다 익혀가 마지막에 넣어갖고 살짝 볶아가 모아봤어. 이거 진짜 맛있다. 전호가 육지에 알려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울릉도에서만 먹는 별미였지요. 들어가시다. 예. 빨리 가서 뭐 하는지 빨리 가시다. 여기 많은데 아, 아깝다. 올 봄의 첫 나물 맛을 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새로운 분? 새로운 분은 동생 이 부침개 전문대 계십니다. 나는 바깥에 일을 못했고요. 아내 일이 음식하는 걸 좋아했고 언니는 바깥에 풀풀 날아다녔어요. 야 음식도 잘한다. 음식도 이제. 파전, 김치전은 먹어봤어도 전호전은 처음 보네요. 술을 많이 드셨거든요.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으면 힘듭니까? 참으로 술을 많이 드시고 부치기가 막걸리 많이 드셨어요. 배고프니까. 예전부터 음식 해먹던 거라서 특별한 건 뭐 없습니다. 부치고 삶고 무치고. 나물 향 그대로 살려가 그대로 먹는 거지요. 딱 좋아. 딱 좋아. 맛있겠다 이거. 우리 이렇게 먹는 거다. 이파리 이어가는 게 아니고. 옛날에 봄나물은 보릿고개 넘겨주는 참 고마운 음식이었다 하지요. 없어요. 너 여기가 제일 많더라. 국민도 별로 없다. 많지. 날이 뭔지. 근데 뭘. 처음 많다 돼. 태아에. 지금 제일 지금 한 열흘 동안 아이사랑 받아들 거예요. 한 열흘 지나면 끝이시다. 응.
이제 억지니까 또 부직갱이 명령이 일어나오면 이거는 또 이제 천대 받아요. 부직갱이 명령이 곧 일어나오면 이게 또 천대라. 그때 남 본다 그자. 예, 이건 쳐다보다 안 해요. 앉았는 자리에 저런 나무를 엎드려. 못 뜯으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또 이제 부직갱이 명의까지 나오면 온 섬에 나물 전쟁이 벌어지겠네요. 겨울은 역시 봄을 이기지 못합니다. 야, 가자. 그만 보자. 계단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보자고. 아니 이 계단을 누가 만들었대? 이거 제가 만들었죠. 그럼 이거 다 해보면 나는 뭐 하나. 큰일네. 육지 살던 젊은 부부가 3년 전에 들어와 이제서야 펜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 이장님이 여러 가지 알려주고 도와주고 하지요. 됐네. 오지죠. 지금 터널이 뚫려서 차들이 이렇게 좀 보이고 하는 거지. 정말 그 전만 해도 여기는 6시면은 이제 차가 없어요. 그리고 차 들어온다 해도 동네 아저씨들, 뭐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차들 그런 차들 뭐 한두 대도 올까 말까 했죠. 도시에 있을 때는 이렇게 옷을 입어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사네요. 아이들한테 행복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육지에서 정하고 들어오면 자꾸 망설일 것 같아서 일단 들어오고 보자. 들어와서 봤더니 울릉도도 사람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손님 또 왔다. 또 왔다. 손님 또 왔어요. 펜션을 하는 한영민 씨네 집에 손님들이 들이닥칩니다. 근데 여행 손님은 아니고요. 동네 친구들입니다. 귀여워하신 분들이에요. 육지에서 생활하시다가 네, 울릉도가 다 좋으셔서 다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엄마 아빠들이 비슷한 또래라 아이들도 고만고만합니다. 학교에서 안 봐? 아니 근데 다른 다 다른 학교인데. 다른 학교야? 얘는 나랑 초등학교고 저희 둘은 같은 초등학교예요. 섬이 크진 않은데 골짜기가 많아가 뚝뚝 떨어져 살지요. 그래도 젊은 부부 귀하다 보이 자주 만납니다. 내가 특별히 조놓던 걸로 해왔어. 그러면 뭐가 달라져? 조놓 넣은 골뱅이 무침? 울릉도만의 특별한. 이거? 반찬이들 모두 하나씩 만들어 오면은 이제 부담을 덜 수가 있잖아. 그래서. 서로 이제 우리 누님들끼리 얘기해서 넌 뭐해라 뭐해라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일단 민규 기쁨아 밥 먹고 기쁨아. 육지에선 다들 회사 다니고 장사도 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아이들 위해 여길 들어왔답니다. 어릴 때 자유롭게 뛰어놀지 못하면 평생 못 놀 테니까요. 지미야, 고개 애들 너무 착해요. 얘 제일 맞은 우리 큰애가 다 잘 봐줘서 정리정돈이 딱 되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뭐 신발 벗을 때 같다. 천부리 이장님, 처음으로 젊은 부부 모임에 초대됐습니다. 육기장 맛은 그래도 천부 삼리에 이장님 세마을치 둘이 둘이 라이벌이죠? 딱 라이벌이 옳습니까 이장님? 아니 우리는 이장님이니까 아니야. 왜요? 한영민 씨 처음 들어왔을 땐 이장님이 반신반의했답니다. 아 저거 같이 한번 얼마나 버틸라나 한 거지요. 3년 전이지 이제는 셋으로 3년 아무것도 이제 산 비탓길에 맨땅에 헤딩이었잖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였다고 절대 이런 마음을 못 해. 이장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
섬이 비어가고 늙어가니 울릉도 토박이 이장님은 걱정이 많지요. 그러던 차에 젊은 부부 들어오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아, 얘가 울릉도 정말 새로 들어왔구나.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와서 보다 보니까 이제는 더 열심히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이런 거지. 예, 나도 내 속을 내놓은 거야. 야. 야. 다 잘해 그냥. 이래 뭐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해도 네, 정신적으로. 아 그게 얼마 큰데요? 늘 말 한마디가 이제 해줬다. 정말 뜬금없는 거잖아. 왜냐면 나는 마을의 소리 뭐라고 다 하냐. 옛말에요. 회자 정리, 거자 필반 그랬습니다. 꼭 멀리 간 그 사람이 돌아오는 건 아니라케도요. 사람 사는 데는요. 어디나 난 사람이 있으면 새로 드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장 사모님 나오셨네요. 이만 지금까지. 어깨도 되게 떼보세요. 이거 따개비. 근데 칼국수도 해먹고 밥도 해먹어요. 밑에 크는 거는 이런 거고 물닭개비고 이게 한 개씩 올라가서 이제 이런 닭개비가 되는 게 마른 닭개비가 되는 거지. 이게 더 틀려요. 요거 마른 닭개비, 요거 물닭개비. 벌써 가방 한가득 채우셨네요. 그런데요, 오늘은 사모님이 혼자 나오셨습니까? 저쪽으로 와야지. 네, 여기 돌 밑에 들어가면 아무도 모르겠네. 그래, 전화해갖고 내 쯤이다 이래. 와요, 와요! 어딘데요? 부부가 오긴 같이 오는데요. 각자 따개비 쫓아서 가다 보면 어느새 저만치 떨어져 있답니다. 이야, 이거 고기도 있다. 이장님은 주로 바위 틈 깊은 데로 손이 갑니다. 지금 한 30분 정도 됐어요. 전복 맛이 난다고. 맛이 삶아갖고 밥에 먹으면 맛있어. 둘 다 죽어도 몰라. 물이 들락날락하고 사람 손이 잘 안 닿는데 그런데 붙은 따개비가 알이 굵습니다. 야, 이기는 뭔데? 여기가 안 좋다. 그래서 바위 틈을 정신없이 비집고 다니다 보면 나중에는 온 몸이 몽둥이로 맞은 것처럼 아프지요. 오늘 딴 것 중에 제일 크다. 야, 이 정도 크기면 몸살 앓더라도 나오겠는데요. 이게 1kg에 2만 원씩 하거든. 2만 원, 뭐 2만 5천 원 이래 하니까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잔잔한 것도 다 따가 갖는다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골라가면서 따 먹었는데. 오늘은 이순남 씨도 따라 나왔습니다. 포항에서 태어나 살다가 울릉도 들어온 지 10년인데요. 이제 바닷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장 사모님이 울릉도에서 사는 법 선생님이지요. 이순남 씨는 울릉도에 와서 생계를 위해 펜션을 먼저 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 솜씨는 이장 사모님보다 순남 씨가 한 수 위죠. 밥물을 이것과 부어요. 다른 거 안 하고. 이 삶았는 물을 부어요. 밥 할 때. 이렇게 따개비를 한가득 삶아가 냉동실에 재놨다 내놓으면 사시사철 인기가 좋습니다.
맛있다. 맛도 없다. 맛있나? 달래도 해놨지, 맛있다. 달래도 나 낫지. 이분이 펜션 사장님입니다. 와, 따개비 푸짐하네요. 몸은 고대도 이 맛에 자꾸 바다를 나간다 아닙니까? 달래는 가면 되겠다. 달래는 맛있다. 이 동네는 산이 뭐 산, 바다 뭐 바다, 뭐 하는 게 없니? 이제 유통기한 지나간다. 이제 유통기한 지나간다. 이제 근데 나도 안 되잖아. 집안에 있을 때 다 됐다. 이장님 부부는 정말 어디든지 날라다닙니다. 겁이 많은 아저씨 저 있냐. 진짜 겁 많았다. 그래. 이제 말 변했다. 이제 잘 다니. 그 울릉 사람들 대단통아. 그런데 이자는 처음하고는 내가 처음에 울릉도 접했을 때하고는 지금 좀 다르죠. 나도 이거 따로 다니니까. 말 잘 따든 뭐해도 나는 저기라도 하고. 뭐 그렇게 울릉도 사람이 돼가는 거지요. 없어요, 없어. 그래, 우리가 하니까 그렇지. 3월 첫째 주 울릉도 소방대에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요? 아, 오늘 예. 행사하는데 좀 지원합니다. 아, 외국 산방인데. 아, 죽겠네. 아니. 정례 정례. 나이가 50 때문에 날라 당황스럽죠. 이거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오! 누구세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전부리 큰 마을이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한영민 씨를 비롯해서 온 동네 의용 소방대원도 총출동했습니다. 겨우 내 묵은 먼지가 씻겨 내려갑니다. 동네 사람들 어떻습니까? 시원하지예? 이래 너무 많이 깨끗다. 묵하 눈이 안에 먼지가 나가. 오늘 소방관들 큰 욕구 하던데. 아, 큰 욕구예요? 예, 큰 욕구지. 잘 한다 오늘 대청소. 겨우 내 소금기 뒤집어 쓴 차들도 오늘은 공짜 세차입니다. 근데 대청소 서두르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빨리 하는 이유는 나무 처리되면 이거 할 수가 없거든요. 나무 처리되면 이거 빨리 나무 하기 전에 빨리 해야 돼. 섬에 온 지 1년 만에 새 마을 지도자, 또 1년 만에 동네 대청소. 마, 이제 진짜 울릉도 주민 맞지요? 속이 다 시원하네. 이게 매 겨울 끝 무렵에 이렇게 하니까. 울릉도 인심에 그냥 있겠습니까? 내 집 앞에 소방대 지나가면 집주인들이 뭐 먹을 거, 마실 거 계속 갖다 줍니다. 변신 뭐 먹고 오래. 해봐, 문지마라. 네 뭐 했다고 묻노? 형, 옛말에 일등승 밥장거리라고. 이름 모르도 물건 많이 모야지. 와, 저 보소. 아스팔트 도로가 막 반짝반짝합니다. 울릉도는 벌써 봄입니다. 전진태 씨는 젊어서 한창 국내로, 세계로 여행을 다녔는데요. 10년 전에야 울릉도 와보고는 그 길로 귀촌을 했답니다. 여기서는 즐거워요. 나는 아직 육지에서 이런 일, 험한 일은 안 봤는데. 안 해보고. 그런데 나는 이런 거 평생 못 할 줄 알았더만. 괜찮아요. 두 분 다 몸 쓰는 일은 처음이지예. 이런 데를 입어서 명예까지 다 나가 있잖아. 여기도 속에 명예 있냐. 여기 속에 여기 맹이라 이래 많이 못 크잖아 속에서 입어서.
여기 명이다. 이게 있는 차고. 빨리 해줘야 돼, 이 속에. 여기 명이다. 울릉도에 명의가 흔하긴 한데요. 막상 키워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5년을 잘 키워야 상품이 되고 10년이 되면 쇠서 못 먹습니다. 두잎이 올라오는 것도 내년에 수확을 또 하려면 한 잎만 뜯어야 돼. 두 잎 다 뜯어보면 내년에 수확을 못 해요. 그럼 또 1년 있다가 수확해야 돼. 그래서 명의가 복잡해요. 사사살 이 밤멜 때도 사사살 달래야 되고 이 밤멜 때 지금 뭐 맹이 뽑히가 싶어가 이 칼로가 뿌리 잘라가네다 이렇게 전부 다. 인생 배우는 게 끝이 없다고. 울릉도에 들어와 보이 못하는 것 투성이고 배워야 할 것 투성인데도 마음은 즐겁습니다. 책 보고 와서. 아코디언도 울릉도 와서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딱 3일 배우고 그 다음부터는 독학입니다. 드럼을 안 된다. 더 뭐 한다. 이 정도는 아닌데. 10년을 살아보이 괜찮아요. 모든 게 내가 악기를 다루든 농사를 짓든 짐승을 키우든 내가 학이 달렸어요. 그 솔직한 말로 밭에 작물도 그러잖아. 작물도 그 저 밭주인 발작 소리에 큰다잖아. 먼 바다에 외로이 떠 있어도 여객선이 종잡을 수 없이 끊어져도 울릉도는 잘 있습니다. 걱정 마이소. 지금까지 울릉도에서 배우 김인권이었습니다.